제네시스를 검색해 봅니다. 문이 잠기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G80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요새 다들 요 키를 다 갖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도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디지털 키라고 하는 것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차량을 열고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 이 키 던져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키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디지털 키를 받기 위해서 앱을 구동시켜서 제네시스를 검색해 봅니다. 구글 플레이어 리스트를 보시면 뭐 커넥티드 서비스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는 제네시스의 디지털 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 과정을 겪고 나면 디지털 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절차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앱들이 굉장히 많네요. 빌트인 캠도 있고요. 버추얼 가이드도 있고, 그 다음에 카페이, 뭐 커넥티드 서비스까지. 그래서 일단 저도 처음으로 제네시스의 디지털 키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키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접근 권한 알림이나 위치 정보, 카메라, 주소록, 뭐 저장 공간 모두 필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허용을 다 체크를 하고 내 기기 액세스 할 때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일단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원 가입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본 모드, 기본 모드로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모드 활성화를 하고 NFC 설정을, 그리고 차량하고 스마트폰 연동이 필요하네요. 무선 충전 패드에 폰을 넣도록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폰은 일단은 무선 충전 패드에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NFC라고 적혀 있습니다. 충전 패드에 보시면. 그러면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나서 여기 일단 차량의 메인을 들어가시면 요 메인 메뉴가 있어요. 메뉴 버튼을 여기서 누르시면 요 차량의 모든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설정, 이 설정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디지털 키를 세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기 연결 뭐 이렇게 쭉쭉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도 일단 제일 첫 번째 있는 차량을 누르시면 되고요. 차량 중에서도 쭉 내려보시면 여기 디지털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키를 누르시고 사용을 누르시면 스마트폰 키라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키가 있어서 등록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누르시면 이제 디지털 키를 등록하고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연동 중입니다. 스마트폰 키가 이제 등록이 됐고 소리가 띠링 하고 나네요. 그래서 확인 키를 눌러보죠. 그래서 프로필과 연동하겠냐? 그럼 뭐 요거까지 예를 넣어주시면 되고, 잠금 해제될 때 연동된 프로필로 로그인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연동이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근접 제어라 그래서 키를 열고 닫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 홀드 누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의 키가 스마트폰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 키를 이용해서 문을 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네요. 디지털 키를 이용해서 근접 제어를 좀 해보겠는데요. 디지털 키 근접 제어는 단순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키를 열고 닫는 부분. 그래서 키를 열고 다시 닫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경적을 키고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시동을 누르면
바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락 버튼을 먼저 누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바로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요. 4초 이내에만 락을 걸고 4초 이내에만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시동도 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대신 트렁크도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셔야 돼요. 그럼 트렁크가 저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키는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